knock and the door will open. Seek and you will find.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도 경매를 신청할 때에 조건만 달게끔 되면 경매의 사건에 포함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좀 사실은 실수를 했던 물건이에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감정평가서에서 감정한 물건이 땅이 1억 3,300만 원이었죠? 제시의 건물이 1,128만 5천원에 갖고 합쳐서 1억 4,433만 원의 경매가 시작이 된 겁니다. 제시의 매각 물건 포함, 제시의 매각 물건 제외. 그런데 제시 외인데 감정이 포함돼서 1억 4,400이 된다는 얘기는 이 건물이 건축물 관장이 있고 주인이 누구라는 것이 없어도 매각에 포함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명세서 요약상 보면, 주의사항, 법원 문건 요약,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제시의 물건 포함, 채무자겸 소유자가 작성, 양도 담보 설정 계약 시, 및 매각 포함서 확인서 제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은데, 건물은 건축물 관리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주는 은행에서는 돈을 갚지 않으면 땅과 경매를 전부 다 같이 경매를 집어넣어서 빌려준 돈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빌려주는데 건물을 같이 팔 수 있으면 회수가 될 수 있는데 건물은 매각을 못하고 땅만 매수한다면 자기들이 가격을 회수할 수 없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돈을 빌려줄 때 이런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갚지 못하게끔 됐을 때는 은행에서 땅을 경매로 지불할 때 건물도 내 거니까 건물을 같이 경매에 포함시켜서 매각을 하는 것을 동의한다. 쓰니까 은행에서 무허가 건물이 있어도 돈을 빌려준 겁니다. 은행에서는 회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한번 보고 안 갚으면 회수할 수만 있다면 빌려주는 것이 그게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것이 그 목적이다 보니까 안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회수를 못하면 못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수만 할 수 있다면 빌려주는데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조건으로 빌려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경매가 나온 것은 뭐게끔 되면 여기 보면 토지만 매각으로 나왔는데 4,900만 원까지 떠는데 사실은 뭐 보면 뭐하는 게 뭐로 돼 있죠? 단층주택 포함으로 돼 있죠? 포함도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 나왔지만 토지만 매각으로 나왔지만 거기 제시회로 포함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땅과 건물이 같이 경매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이 검토를 해봤더니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이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도로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겠는데 이 도로가 있어도 현황은 도로가 있어도 지적성 도로가 없죠. 이렇게 지적성 도로가 없고 현황 도로가 갖고 집이 지어져 있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이런 도로가 무슨 도로라고 그러죠? 마을 안길. 마을 안길이 뭐죠? 건축법상 도로가 생기기 전서부터 옛날서부터 있었던 동네. 마을 안길이라는 얘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마을 안길로 도로를 그대로 인정받으려면은 여기에 있는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죠. 이거는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건축물 관리장 만드는 것은 이 건물을 양성화를 시키게 되면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냐면 도로가 있는 다시 말하면 도로법이란 도로가 아니라 마을 안길로 도로가 있는 땅이 되게끔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도 감정가격이 얼마였었죠? 감정가격이 1억 4천인데 제가 보기에는 1억 정도는 팔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양성화만 시킨다고 해서 이
건물을 제대로 만들어서 도로를 막을 수 없게끔만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추천한 겁니다. 추천했는데, 제가 이걸 추천했던 제일 첫 번째의 조건이 뭐였었죠? 양성화 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천할 때, 이거를 낙찰을 받으면, 양성화를 시키고, 양성화 시키고 난 다음에 팔아야 된다. 우리 추천 물건 수량 듣던 한 분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4,900만 원까지 떨어진 거를, 5,700만 원이 2등을 했고, 1등이 6,100만 원 했죠. 해갖고 우리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으면 제일 먼저 제가 그분한테 뭘 해야 된다 하면 양성화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양성화부터 시켜야지 팔 수 있다. 그럼 내가 양성화를 시키게끔 해주겠다. 해가지고, 여기 그, 아산 시청 앞에 건축 설계 사무실에 가서 이 땅과 건물을 내놓고 제가 양성화 시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양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얼마면 됩니까? 한 300만원 정도 좀 주시면 양성화 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러면 계약을 하십시다. 그랬더니, 이 건축사가 조금 그 경험이 많은 건축사야. 이렇게 보더니, 아직 계약을 하기는 이르고요. 제가 보기에는 양성화 시키려면은 경기를 침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봐도 제가 보기에 이건 조금 침범한 것 같으니까, 계약하기 전에, 현황 측량부터 먼저 해가지고 오십시오. 그런 면으로 보면 내가 이 건축사보다 부족한 거야. 건축사는 이거 딱 보고, 경기가 침범한 것 같으면 양성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나는 양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 바로 가서 지적과에 가서, 맞은편 지적과에 가서 현황 측량 신청을 했습니다. 현황 측량 나온 걸 보니까 침범됐죠, 여기요. 이거 이렇게 내가 이거 가져가서 설계서 보냈더니, 그렇죠, 이거 양성화 안 됩니다. 이거 양성화 안 됩니다. 할 수 없이 양성화를 못 시킨다 보니까 아산시 중개사에 가서 그냥 어떻게 팔아달라고 중개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중개사가 손님이 오는 거를 이런 것만 팔아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팔아보겠습니다. 고 말은 하지만은 이거 신경 쓸 일이 없죠. 이거 팔았다가 괜히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6개월이 지나도, 7개월이 지나도 신경을 썼다면은 살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뭐, 6,500 얘기하셨는데, 한 5,500 정도면 사겠다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마음이 있으시면 이렇게 자꾸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신경 안 썼다는 얘기예요. 안 팔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파는 방법이 경매로 팔아야 되죠. 야, 이거는 공인중개사한테 맡겨서는 더 이상 못 팔겠다. 할 수 없이 경매로 팔자. 미안하다. 이거 잘못됐다. 그랬더니 그 이제 우리 낙찰 받으신 분이 그럼 그 경매로 팔아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제가 이제 내가 당신 집 주소로 지급 명령을 보내겠다. 500만 원. 그러면 법원에서 연락이 와도 답변하지도 말고 나오지도 말고 무별용으로 판결 받으면 500만 원의 채권 채무 관계가 생긴다. 그걸 가지고 법무사에서 강제 경매 신청을 하면 됩니다. 된다.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하십니다. 하갖고 나하고 다 얘기해서 제가 지급명령서를 보내고 지급명령서 보내고 상대편이 답변하지도 않고 무별론으로 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그 판결문을 가지고 이거를 다시 경매를 집어넣습니다. 이번에 경매를 집어넣더니 먼저번까지 똑같이 토지만 매각으로 돼 있죠. 먼저번하고 다른 건 뭐가 다르죠? 누가 건물이다 보니까 뭐 매각 제외로 된 겁니다. 아까는 포함이 됐었죠. 제시에 포함인데 이건 제시에 뭐 제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가격은 토지 감정가격에다가는 1억 3천 3백 똑같이 감정했죠. 4차까지 떨어져서 4,600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5,500만 원에 누가 낙찰을 받았어요. 우리는 아까 얼마 받았죠? 6,100만 원 받았죠. 그럼 이렇게 팔아갖고 손해를 본 거야? 이득을 본 거야? 손해 본 거죠? 손해를 봤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가 이걸 보고 내가 가슴이 좀 아팠거든요. 낙찰 받은 사람이 어떻게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법무사한테 전화를 해갖고 알아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 이 4차 이거를 낙찰 받은 당사자인데 여기 가서 보면 건물이 이렇게 있던데 이 건물을 어떻게 얼마에 좀 넘겨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길래 제가 이 손해본 거는 반가이 하려고 분양은 못 넘겨드리고 몇백만 원 받아서 주신다면은 넘겨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전화가 온 걸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 알았습니다 했더니 미납을 해버렸어. 그러지 않아도 가격이 떨어지는데 미납을 얘기했다는 얘기는 제 3자가 봤을 때는
이건 되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미납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4차에서 4,500만 원이 됐었는데, 이번에 또 떨어져서 3,2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내가 이 3,200만 원까지 떨어진 걸 보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뭐만 하는 사람이죠? 추천만 하죠. 돈을 벌어도 자기가 갖죠. 손해를 봐도. 자기가 손해보는 거죠. 그럼 내가 M 써야 돼, 말아야 돼.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내가 유종수 본부한테 이거 취하하라 그랬어요. 취하. 병자에 집어넣는 게 취하하라 그랬어요. 취하하고 병자를 새로 집어넣으려고 할 때, 내가 봤을 때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물의 매각을 포함시켜서 다시 경매를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거고, 또 하나는 앞에 이렇게 떨어진 것이 있을 때는 이 가격 밑으로 살라고 그러지 위 가격이 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새로운 가격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유종수 본부사한테 얘기를 해서 이거 좀 취하를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요, 취하를 시켜 놓고 난 다음에 경매를 새로 신청하십시오. 경매를 새로 신청했습니다. 근데 제가 경매로 새로 신청할 때 반드시 그 건물 매각을 포함시키게끔 해 주십시오. 했더니 알았습니다. 했더니 이제 이 유종수 본부사가 거기에 이제 변호사나 법무사들끼리는 서로 전화도 하고 얘기를 해요, 뭐. 우리 개인들이 하고는 잘안 하지. 전화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낙찰을 받는데, 이렇게 다시 경매를 치는데 너무너무 손해가 많지 않느냐. 먼저 번에 처음으로 경매가 진행됐을 때는 건물에 내가 포함됐던 거 아니냐. 근데 지금 건물 내가 제일 된거 아니냐. 내가 이거 취하를 시키고, 이렇게 경매를 다시 재진행시키는데, 내가 물건에 포함을 해주길 바란다. 해가지고 이제 법무사가 그, 경매계에다가 전화를 해서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경매 날짜를 잡았습니다. 사건번호도 바뀌었죠? 그렇죠? 여기도 토지만 매각으로 돼 있죠? 근데 여기 뭘로 돼 있죠? 이번엔 다시 포함으로 돼 있죠? 경매로 진행해서 포함하니까 얼마의 낙찰을 받았죠? 1억 4,100이죠? 원래 1억 4,300이었었는데 그 건물 감정가격을 한 200을 떨어뜨린 거야. 1억 4,300에서. 떨어져서 이거 4,100이 됐고, 9,900까지 떨어진 것이 얼마의 낙찰을 받았죠? 1억 2,300. 이득이 얼마죠? 1억 2,300. 이렇게 해서 다시 낙찰을 받아서, 이제 우리 원래 낙찰을 받은 분은 배당을 받으러 가고, 어디에 뭘로 했죠? 지급 명령이죠. 제가 500만 원 배당받으러 가야 되죠. 그럼 내가 돈 받을 게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만들었죠. 그렇지만 일단 가서, 배당을 받으면 거기서 이제 돈을 줘야 되죠. 일단은 배당받아 같이 참석했죠. 참석해서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내가 미안해가고 저이 부동산 경매를 집어넣자 재경매를 집어넣자 하는 건 사실은 이 낙찰받은 사람들이 그돈 집어넣으라고 소리는 못하겠더라고 나도. 아니 이게 교수님, 한번 취하했다가 다시 경매를 또 넣을 수도 있네요. 그러면 이걸 내가 이게 돈이 안 되겠어서 이렇게 가서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갖고 이게 3천 몇 번인가 떨어지고 무조건 이제 취하시켜라. 취하시켜 전날 사후 진행시키자 해갖고 사후 진행시켰다는 거예요. 배당을 받으러 가서 제일 먼저 경매 비용하고 나 500만 원은 먼저 배당 받고 그 배당을 주고 난 나머지는 이제 배당을 받았지 않습니까? 나 따로따로 배당을 받고 내가 이제 배당 받은 거를 이렇게 주려 했더니 아이 교수님도 고생하셨는데 그 지급 명령에서 그돈 받으신 거는 교수님, 수고를 그냥 쓰십시오. 해가지고, 이거, 그렇게 해서 끝내고 사건인데, 결국은, 한 3년이 걸렸지만은, 제 생각대로 맞아가지고, 다행이다 싶은 거고, 내가 실수를 한 거야. 뭐냐면은, 양성화가 될수 없다는 걸 빨리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그 눈치를 채지 못했었다는 거.